태연 씨가 네. 피처링한 노래도 있잖아요. 네, 진짜요? 네. 그 노래가 성공개였죠. 맞아요, 맞아요, 최근적으로. 맞아요. 디지털 싱글로 먼저 냈었는데, 저는 친할수록 좀 부탁하기가 사실, 원래 그래요. 친하니까 부탁하기 좀 어려웠었는데, 이제 태연 씨랑 저랑 뭐 광고도 찍고, 맞아, 고정 맞아. 프로그램 하면서 막 이러면서, 둘의 케미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사람들이 봐주시는 그 그렇지. 예. 시선이. 요럴 때 그냥 둘이 같이 해보자. 뭐, 흔쾌히 뭐 받아줬겠죠, 뭐. 밥 먹고 이러는 자리에서 제가 음악 들려주면서 좀 이렇게 부탁했는데, 당연 너 하는 거면 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가지고 그날 메뉴를 선정을 잘했나 봐요. 겉절이 담아갔어 그날. 그러니까 된 거지. 어떤 친구가 겉절이를 담아가요. 일단 먹이면서 이거 먹어봐, 내가 담근 겉절이 아 이러면서 예 너무너무 훌륭했네요. 예 키 씨가 같이 하자. 네. 아 근데 그렇게 쿨하게 같이 예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키가 약간 긴장했나 봐요. 제가 됐어 꺼져 이럴 줄 알고 막 이럴 뒤로 줄 돌려서 이렇게 알고 아 이렇게 약간 누나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어때?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야 너무 좋은데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. 소심한 모습을 조금 같이 있을 때 보이길래 예 괜히 막 한번 음악 흘려보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음색이 저는 생각보다 더잘 맞아서 거봐 아잘 나왔잖아 거봐 됐잖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정말 조금 죄송없나요? 아니요 너무 좋아요. 진짜 죄송한데 잠깐만 살짝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? Hey, better. Happy with them. 이게 노래가 작나요, 이렇게? 끝나가는 이별이실까나 And I hate that I hate that you're happy with them. And I pray and I pray 너를 꺾어놔주길 I just hate that I hate that you're happy with them. 그마저 끝나가는 이별이실까나 Happy.